페이스리프트 돼서 나올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 이쪽 옵션 신경 쓰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와. We got away with love, but don't know what to do. It's complicated by these things I can't undo. So can we talk this out? It's such a violent sound. Girl, we know all our cards. It's time to lay them down. Before I can fall asleep. Before I can fall asleep. Before I can.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힛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링컨의 노틸러스 부분 변경된 모델입니다. 등급은 202A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하실 분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일산전시장의 정성과장입니다. 아,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주행을 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링컨 노틸러스 차량은 부분 변경 전 모델을 블로그 할 때 시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바뀐 게 뭐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특히 실내. 예, 맞습니다. 화면이 많이 커졌고 제일 크게 바뀐 게 예전에 저희 차가 싱크3였으면 이 모델과 브론코는 싱크4로 돼 있습니다. 아, 브론코도 같아요 이게요? 예, 싱크4로 돼 있어서 무선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어가 가능하십니다. 아, 그 정도구나. 제가 네. 물론 그때 당시 스마트폰 쓸 기회는 없었지만 예. 그거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요. 예전에 데이터 케이블 꽂아야지만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졌죠. 아, 유선이었었구나. 예, 유선으로만 돼갖고 불편하신 분이 많았는데 오히려 좀 더 이제 편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노틸러스 시승하기로 기억했던 거는 이 차량이 네. 당시 정숙성이 엄청 뛰어났다 하더군요. 그 듣기로는 다른 유튜버 봤었거든요, 리뷰를. 아, 예. 31dB인가? 거의 뭐 시동 꺼진 그 정도급의 정숙성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그죠. 이 차 크기에 비하면 뭐 엔진은 2700cc인데 6기통 트윈 터보가 들어가 있어요. 6기통 트윈 터보. 예. 뭐 아시겠지만 4기통과 6기통 비교하면은 조금 더 조용하고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정숙하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었죠. 에비에이터도 생각해보면 6기통이었었잖아요. 예. 물론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 이제 300cc 더 높지만 그게. 예. 그죠. 그러니까 원래 3000cc가 거의 6기통 엔진인데 얘는 300cc가 낮은데도 6기통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분 변경이 되었다 해도 사실 저도 이제 부분 변경 전 모델 예전에 타봤던 건 좀 기억하거든요, 살짝은. 아, 예.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네요. 저희가 생산한 게 캐나다에서 생산하다 보니 아, 노틸러스는 캐나다에서 생산해요? 예, 링컨에서 코세어랑 에베이터 미국 생산이고 노틸러스는 캐나다 생산. 아, 노틸러스만. 예, 그래서 핸들 모양이랑 좀 다르실 겁니다. 뭐 핸들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여기 에비에이터는 여기 안에서 네, 맞아요. 예, 이건 뒤에서 조절했었는데 얘는 앞에서 누른. 그러고 보니 제가 이거 듣기로는 노틸러스가 내년쯤엔 이제 단종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원래는 작년에 단종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20년도에 노틸러스가 거의 안 들어왔고 모양이 바뀌었는데 예전 모델처럼 이 센터 아래에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죠. 매립식이었잖아요. 예, 매립식이고 해서 이게 이제 아 외형만 바뀌어서 나오나 보다 했다가 또 작년 초에 좀 들어오더니 솔직히 저희도 미국 거기서 봤냐면 인별그램에서 봤습니다. 저희도 거기 갑자기 뭐가 바뀌었다 이게 뭐냐 그러더니 뭐 21년 9월부터 출시 예정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근데 바뀌자마자 또 단종이 되나? 이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알 수가 없죠 이거는. 근데 페이스리프트 돼서 나올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차를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서 저도 그때 판매할 때 최대 할인이 들어가면서 마지막 뭐 그런 모델로 하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그랬죠. 에비에이터 있잖아요. 갑자기 아침 에비에이터가 또
이제 주력이고 판매 오히려 많은 추세잖아요, 링컨 주.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틸러스가 이렇게 변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죠, 그죠.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게 이제 세단을 안 만들고 픽업이랑 SUV 전문적으로 이제 만든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포드 링컨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러면 SUV 이걸 없애지 않겠지라 했는데 없어진다는 얘기 있다가 갑자기 전체 바뀌어서 나오다 보니 아, 얘는 주력으로 계속 가나 보다 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상 뭐 BMW나 벤츠, 뭐 아우디 중형 SUV 모델들 다 상대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순대형으로만 갈 수가 없으니까. 그쵸. 뭐 미국에서야 에비에이터가 중형 SUV에 속하지만 아 중형 차가 겉에서 보면은 예, 에비에이터가 큰데 노틸러스가 딱 작다는 게 이거 예. 이자 외관에서도 어차피 살펴볼 예, 것이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큰 차 막 길이가 6,000짜리가 많아서 그냥 중형에 들어가다 보니 이거는 애매한 사이즈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하면은 중형 SUV는 이 정도 노틸러스가 그게 제일 맞거든요. 아, 천에 예, 네, 맞다. 그러니 이거는 뭐 저희도 이제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은 링컨의 SUV 갖고 쭈루룩 세워놔요. 거기에 한 대씩 딱 포함이 되는데 코세어, 노틸러스, 에비에이터, 내비게이트 딱 네 개를 해서 사용제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과연 없어질지 저희도 아직은 의문입니다. 제가 없어진다면요, 아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는 아쉬운 건 아닌데 네. 노틸러스도 제가 전에 탔었을 때만큼은 정말 좋았었거든요. 승차 환호는 만족했었고 정성도 좋으니까. 근데 애가 단종된다고 하면은 진짜 아쉽죠. 물론 이 이름이 또 변경되거나 그렇게 출시가 되겠지만 다른 그럴 때.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예상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이 엄청 커요. 그렇죠. 링컨이. 아. 링컨이 중국에서 되게 인지도가 엄청 높대요. 그래서 거기는 뭐 솔직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시차를 하면은 막 다 가져간대요. 줄 서서.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이제 장안 자동차랑 협력을 맺어서 세단을 거기서 만들어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영국에서 판매되는 뭐 뭐였더라? 몬데오였던가? 네. 네, 그것도 역시도 그렇고. 예, 그 중국에서 지금 몬데오, 토러스, MKZ가 제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내수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폭스바겐 제타가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뭐 팬미님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익스플로러가 이번에 인증이 났어요. 6월 30일 날. 아, 그러고 보니 이번에 익스플로러 조회수 네 은근 잘 나왔더라. 예. 찍었던 게. 거기에 보면은 뭐 익스플로러 풀체인지라는 거 뭐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장안 포드에서만 만드는 내수용. 아, 내수용. 예. 화면이 길어요. 이러니? 저희는 항상 미국에서 만들고 캐나다에서 만드는 것만 들어오고 이제 레인저 같은 경우 남아공이나 태국 생산만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용은 안 들어와서 아마 뭐 한간에 또 도는 이것도 뭐 중국으로 가냐 안 가냐 막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단종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침 화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진짜 이제 옛날 차들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12년씩 타고 다니는 말리부처럼 네. 나 그 매립식이었다는 거 아, 맞습니다. 네. 그때 뭐 화면이 그냥 보통 크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에비에이터랑 내비게이터 생각해보면 이렇게 매입식이니까. 근데 이게 에비에이터랑 거의 같이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에비에이터보다 큰 것 같고 이 정도가 폭이.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양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예. 터치식이고 뭐 마찬가지 오토홀드나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조작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다 이건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마치 그 LG나 삼성 그래픽이 있었잖아요.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딱 그 신성을 보는 거 같네요 지금. 야, 지금 출발하면서 느끼는 건데 야, 미국 차들 특징이 이제 엔진 파워가 세서 좀 엔진 소음이 들린다 그러는데 아, 예.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숙성이 31dB라는 걸 생각해보면 야, 노틸러스는 진짜 정숙성, 물론 가속도 해보겠지만 이거 정숙성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은근 또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MKX에서 노틸러스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MKX일 때도 사람들이 SUV 많이 찾으셨어요.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작은 거에 최고에서 힘이 좋아서 마력이 333마력이다 보니 그렇죠. 그 힘을 느끼고 이따가 이제 자유로 나가시면은 아마 팬미님께서 느끼실 건데 네. 다르십니다 확실히. 물론 그때도 제가 예전에는 서울 쪽에서도 가속을 해봤었지만 뭐 자유로 이제 더 밟아볼 수 있으니까 어떻겠죠. 네. 아, 지금 이 차량이 202A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현재 6,890으로 되어 있습니다. 6,890. 네.
뭐 220만, 혹시 200A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보니까 200A는 그럼 가격이 얼마예요? 6,070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격 차이가 9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잠깐 900만 원 차이라 뭐 200A보다가 202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200A를 처음에는 금액적인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옵션에서 차이점과 그런 걸 얘기 들으시면 다시 202A로 오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금액적인 부분은 예, 어쩔 맞습니다. 수 없겠지만 요즘 반도체 때문에 옵션이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야, 어디든지 그렇죠. 예. 근데 다들 어댑티브나 반자율은 빠지는 걸 싫어하는데. 아 그렇죠. 저도 예. 그거는 싫어할 것 같아요. 엄청. 뭐 통풍 빠지고 열선 빠지는 거는 넘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죠. 예, 그게 200A랑 202A의 차이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그렇다면 저도 돈을 더 주고서도 예, 그렇죠. 202를 볼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리고 또 200A는 저희가 이제 셀렉트라 적게 저희 나라에 들어오긴 하는데 색깔이 블랙에 블랙시트밖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유, 지금 물량 선택의 폭이 네.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02A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량 때문에 뭐 이거 어쩔 수가 없겠지만. 예, 그렇죠. 왜냐면 많은 유튜버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만 옵션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 그렇죠, 네. 외국은 옵션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 네. 있죠. 옵션 신경 쓰는 거 어쩔 네. 수 없으니까. 미국은 깡통차가 인기가 제일 많대요. 아, 잠깐만요. 이거 그러고 보니 원래 여기 모드 조작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여전히 모드 조작은? 예, 예. 안에서 자동으로 되게끔 이제 돼 있는 거라서. 아.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방식이 다르고 캐나다에서 하는 방식은 또 미국이랑 다르대요. 그래서 S모드 이건 아직도 예, 있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얘는 S모드가 들어가 있고 미국 거는 S모드가 없습니다. 아, 뭐 그렇다면 그냥 밟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뭐 따로 네. 그런 게 없지. 저는 이제 이그에픽 하면은 모드 조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애비에이터랑 아, 내비게이터 시승해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의 걸 생각해보면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냥 S스포츠를 누르고 가신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 네. 제네시스 GV70 3.5 터보를 잠깐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그거 생각나가지고 2700cc에 지금 이 정도 급의 힘을 낸다면야 토크가 54토크라고 들었거든요. 네 얘가. 맞습니다. 그 정도로 야 엔진 힘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보면은 제네시스 GV70 3.5는 마찬가지로 3500cc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는 2700cc CC도 낮은데 L을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미국 포드가 진짜 오래된 역사도 있지만 엔진 쪽은 잘 만듭니다. 다운사이징 이런 것도 예, 다운사이징 잘 돼 있어서 예. 쉽게 얘기하면은 가솔린이 2000cc 때면은 거의 다 토크가 30토크 쪽이 나와요. 30에서 35 사이가 나오는데 저희는 40토크가 넘고 얘는 또 3000cc가 넘어야 40토크가 넘는데 얘는 54.7토크가 되기 때문에 순간 치고 나가는 게 괜찮죠. 54토크면 미니 사실상 JCW를 넘어선 거죠, 이 정도면. 뭐 그렇다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그렇죠, 순간에 네. 치고 나가는 거는 운전하는 재미는 있습니다. 링컨이 사실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량은 네. 이런 컨셉 자체를 보면은 실내 디자인만 봐도 정말 중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벤츠라고 부르죠. 자 이제 구간단 속도 들어섰는데 여기서 네 당연히 코파일럿이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네. 네 코파일럿 안 써볼 수가 없죠.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 모델에는 이 코파일럿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그 이제 차선 유지 그런 것도 빠졌었겠죠. 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전에 노틸러스 시승했을 때는 이제 써볼 그 기회가 없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댑티브만 있어서 속도 조절만 됐으면 얘는 이제 반자율이 들어가 있어서 차선까지 도는 것도 됩니다.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없는 게 아쉽거든요. 그쵸, 왜냐면 예. 여기 항상 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아, 경고등이 한 이제 15초 정도 그 사이 뜨는데 지금 얘기하려던 거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여러분들 이거 누차 얘기하지만 보조장치일뿐 절대 맹신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물론 저는 이제 시험용으로만 이렇게 손 잠깐 떼보고 그런 거지 차 안으로서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생각해보면 200, 202만 이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네. 아,
무조건 202를 선택하거든요. 200A는 코파일럿이 빠졌다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걔는 그냥 어댑티브만 들어가 있게. 일반적인 거 해서 되는 거. 미국에서 타기는 좋은 차. 그냥 좋은 차. 네, 왜냐면 미국은 직선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달려서 타기에는 좋고. 우리나라처럼 커브도 많고 조절을 해야 되고 속도 카메라도 많고 한 데는 안 맞는 스타일일 수도 있죠. 또 차가 밀리잖아요. 밀릴 땐 또 이제 이거 켜놓고서 막 그냥 엑셀만 잠깐 3초 때 밟아주면은 그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전 넣는 게 좋다고 봐요. 뭐 요즘 차는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댑티브랑 반자율주행은 빠지면 이제 안 되는 필수 조건이 됐죠. 아, 제가 아까 이거 출발 때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버튼식이었었거든요. 이게 딱 그 변속기가. 근데 네. 에비에이터랑 내비게이터 시승해봐서 저도 이제 알겠지만 피아노식이라고 그러죠. 피아노 건반식. 이걸로 딱 바뀌었으니까 뭔가 더 세련미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이 버튼식이 딱 여기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등등. 그렇다면 노틸러스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에서는 예전에도 뭐 많이 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이거 많이 보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 예. 지금도 이 차를 보러 많이들 오시긴 하는데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기자가 많다 보니 요즘 반도체 수급 때문에 많이 못 들어와서 전시장에 전시를 못하고 시승차가 돌아다니서 맞춰서 보긴 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셨던 분들은 거의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궁금해서. 예. 원래부터 이제 이런 중형을 보신 분들, 이것도 어떤 건지 보고 싶은 분들 왔을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사실상 왜냐면 이제 에비에이터가 또 자리를 섰잖아요. 네. 갑자기 에비에이터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죠, 맞죠. 노틸러스보다는. 물론, 잠깐만요. 에비에이터 그때 가격이 얼마였었죠? 제가 까먹었네. 지금 에비에이터가 인상이 돼서 네. 이제 9,750, 8,76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노틸러스랑 가격 차이가 뭐 어떻게 보면 2천만 원 그죠. 이상은 차이가 나겠지만 낮고. 그래도 노틸러스도 여전히 굉장히 좋아요. 저는 봐도. 사실 뭐 같은 브랜드 이거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뭐. 그럼요. 아니 더 에비에이터가 위겠지만 네, 상관없으니까. 어떤 분 그 얘기가 되는데 에비에이터 마음에 드는데 커서 주차하기 힘드신 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노틸러스를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 이제 주말에 여행을 자주 다니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 짐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에비에이터로 가시고. 네, 그렇죠. 네, 에비에이터도 네. 편의성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한 2인에서 3인 가족이 타시기에는 노틸러스가 맞고 4인 가족 이상을 타시기에는 에비에이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제 앞에 차들이 있어서 원래 차들이 없는데 좀 가속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저희가 7월 마지막 주에 또 한번 들어오거든요. 가속을 해봤는데 야, 이 직선 구간에서 속도가 아 2700cc 진짜 맞나 싶을 정도 속도가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게 딱 느껴지면서 더군다나 놀라운 점은 풍절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 고속에서도 더 나가서 이따 더 밟아볼 것이지만 아 진짜 이거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제네시스 GV70 시승해봤을 때도 더 재밌는 것 같고 얘가. 노틸러스도 젊은 분들이 많이 보나요 지금? 노틸러스는 결혼하기 전 신혼부부 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기가 아직 어리신 분들도 많이 보시긴 하는데 특히 여성분들. 아 그렇죠. 네. 예, 여성분들이 주차하고 편하고 코세어도 보는데 코세어 좀 작다는 느낌. 아 그렇죠. 왜냐면 유모차 놓고 하긴 좀 불편한 느낌. 그렇죠. 코세어야. 예. 네, 베이비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노틸러스를 이제 요번에 벌써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랑 편하게 타실 분들이 또 노틸러스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애매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 뭐 과장님께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코세어랑 지금 에비에이터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에비에이터가 또 등장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틸러스라는 차량 좀 보기 어떻게 보면 저도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할 때는 딱 쉽게 편하게 얘기한 짐이 많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그 차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지 이 차는 뭐 이 차 하면은 솔직히 차는 못 고릅니다. 그렇죠. 못 골라요? 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것저것 다 고르면 못 고르기 때문에 그냥 빨리 고르는 게 나아. 그때는 이제 하나에 딱 맞는 컨셉이 맞으면 그거에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빨리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살 수는 있어요. 일단 가격 차이가 에비에이터랑 사실상 아까 얘기했지만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했었잖아요. 네. 뭐 차급 사이를 생각해보면 너무 큰 것도 솔직히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쵸, 에비에이터. 그쵸, 그러면 이제 노틸러스 딱 선택하는 게 맞다고. 그냥 무난하잖아요. 노틸러스 자체는 제가 시승해봐도
너무 무난한 것 같아요. 코세어는 너무 작게 느껴지고 헤비턴도 너무 크게 느껴지면서 가격도 또 크고, 그렇게 보면은 노틸러스 선택도 맞다고 해요. 물론 CC 차이는 에비에이터랑 300cc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다 보니 애도 지금 202A니까 네. 울티마 그 들어가 있겠네요. 레벨. 네, 레벨 울티마가 들어갔습니다. 아, 잠깐만요. 에비에이터가 한 20몇 개 정도? 28개고 노틸러스가 1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많이 차이가 나긴 나지만, 아, 마침 잘 됐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왜냐면은 제가 포드 링컨 시승해보면서 블로그 때 물론 음악을 들어봤지만 유튜브 때 이제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USB를 가져왔거든요. 아. 네, 한번 딱 들어보면 좋겠네요. 지금 딱 이거 꽂아주시겠어요? 예. 제가 운전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아, 이건 다행인 점이,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차량들은 다 C타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A포드 자체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C랑 A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한국만 끝내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좀 들어보고 그래 보죠. 그런 게 나을 것 같네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유, 역시 레벨 울티마는 제가 예전에도 들어봤었는데 노틸러스에서 이게 사운드 품질 하나 정말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에비에이터에서 들어봤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 에비에이터 스피커가 28개인 걸 생각해보면은 물론 그때 나중에 에비에이터가 물론 블랙라벨 시승차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들어온다면야 뭐 시승도 다시 해보면서 막 또 들어보죠. 네, 그게 좋을 것 같고 여러 좋은 점은 역시 링컨 특성상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는 하나 안마기능도 하나 더 들어가 있긴 합니다. 에비에이터에도 그건 예, 네. 들어가 있죠. 장거리용에 쓰기에는 좋죠. 뭐 한번 그럼 안마 받아보죠. 얼마나 시원할지 저는 약간 바디 프렌즈처럼 꾹꾹 누르진 않고 아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예.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 물론 지금 하는 것도 이제 좀 살짝 왜냐면 저 이제 건강하잖아요. 제가 뭐 중고한 사람도 아닌데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저희 부모님이 받기에도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디 프렌즈하면 의자가 커지면 차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장거리를 가실 때 차가 막힌다, 찌뿌둥하다. 엉덩이까지도 예, 그때 좋습니다. 아 여러분이 원래 안마 하면은 대부분 이제 등만 하는 걸로 기억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엉덩이 부분에도 아유 야 너무 편안해가지고 이제 안마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여러 가지 있고 조수석까지도 가능하시니. 장거리 운행하실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환갑이신데 이거 하면은 야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시승차 좀 이거 바꿔서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담으로 항상 옆에 사모님 타시면은 원래 운전을 하셨는데 예. 옆에 앉아 마사지 받고 계신데 아 맞다 지금 제가 장거리 하실 때 제가 센터페이셔 지금 운전 중이기 때문에 못 봤는데 조수석에도 가능하죠 이게? 예 조수석에도 아, 네, 조수석에도 예.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원래 운전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옆에 타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 저희 차는 그런 약간의 편의성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아, 이 안마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 같고. 그러고 보니 이것도 베네치아 가죽인가요? 근데 저 좀 만져보면 이거는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 에비에이터만 좀 최고 그걸 쓰는 거고. 네, 아무래도 준대형이잖아요. 예, 그 아래는 이제 천연 가죽이긴 하지만 베네치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차별화를 많이 둬야 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 여기 있는 건 진짜 우드인가요? 네, 우드 재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네, 고급 브랜드니까 뭐 아무래도 노틸러스랑 에비에이터랑 차별화를 둔다 하더라도 네. 네, 아무래도 우드는 넣어줘야죠. 고급 브랜드잖아요. 그죠. 뭐 이 위는 그냥 우레탄이고 예, 우레탄 재질. 근데 우레탄인데 이게 회색이 아니라 살짝 그 브라운 계열 있잖아요. 브라운 계열로 넣는 게 그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로 한번 급가속을 해보는 것밖에 없겠네요. 잠깐 지금. 아유 노틸러스를 지금 시승해보면서 아유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이거 지금. 근데 애도 마찬가지 일반유를 넣어도 된다고는 하죠? 네 저희 모든 차는 다 일반유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2700cc고 제가 어제 또 위키를 보고 왔는데 하이옥탄 그래도 권장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죠 옥탄가 높은 걸 쓰라고는 하는데 네. 굳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에 330마력을 쓸 일이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네. 근데 엔진 노킹도 엔진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요. 야, 씨. 제가 예전에 이걸 시승해 봤을 때, 제가 잠깐이지만 이제 신호 구간은 또 아니었었거든요. 갑자기 급가속 했을 때 이제 이거 또 지금 전륜 구동이잖아요, 얘가. 네. 페이스리프트 되었다 해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전륜 기반 사진. 그 딱 앞에 스핀 일어나는 게 느껴질 정도로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얘가. 얘는 CCD 그런 것도 없겠네요. CCD는 거의 링컨에 모두 거의 들어간다 보시면 될 거예요. 포드에는 익스페디션만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익스페디션 아무래도 크잖아요. 예, 거기에서 포드는 원래 빠져있지만 익스페디션만 들어가고 링컨은 전차종이 CCD가 들어간다고는 했습니다. 뭐 수납공간도 안 둘러볼 수 없죠, 당연히. 폭은 뭐 아니 폭도 괜찮은데 깊기까지도 해서 얘가 야 이게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다시 보여주겠지만 폭도 적당하고 깊이도 깊어요. 그리고 아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었네요. 몰랐었는데 여기도 있어가지고 여기도 있어. 네 아유 아니 차박하기 이거 진짜 딱 좋겠는데 중형치고는 애는 네. 캠핑 갈 때도 보니까 딱 좋을 것 같아. 좋긴 한데 이제 사이즈에 키 크신 분은 딱 맞다. 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의자를 좀 앞으로 당기면 되긴 하지만 질러스 아무래도 차급이 좀 중형이잖아요. 네. 사실상 제네시스 GV70보다도 큰긴 큰데 4800 그 전장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좀 그런데 저희가 또 왜 그러냐면
차 자체가 두께가 두꺼워요. 아, 무엇보다 그래서 예. 무게도 오히려 GV70보다 더 무겁거든요. 예. 되게 두껍고 그러다 보니 조금 안에가 좁아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대시보드가 조금 더 좀 길게 되어 있다 보니 아, 그렇죠. 네. 예. 확실히 저 운전자가 직격이 좀 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저희 코너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전륜이라서 좀 야, 이게 딱 토크 배터링이 딱 안쪽으로 밀어준다는 말 항상 그랬었잖아요. 그게 딱 네. 느껴지네요. 노틸러스도 이 정도면은 좋다고 봐요. 그 엔진 풀악셀 밟았을 때 원래 토크가 강력하다는 그 소리는 알겠거든요. 근데 야, 이 정도 정숙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그때 익스플로러 3.0이랑 비슷하네요. 예, 예. 비슷할 겁니다. 사실 이제 시승 소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을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 계속 시승 소감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러면 또 할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얼머뭇거리는 것 같아서 뭐 아무튼 노틸러스 계속 시승해 오면서 그냥 예, 재밌게 탔습니다. 아무리 에비터랑 코세어 이렇게 에비터가 위에 있다 해도 자리 잡았다 해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마치 그러니까 실내는 풀체인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주행기는 네, 가속감도 테스트했겠다. 지금 엄청 고속으로 달렸는데도 품절음이 네, 안 들릴 정도. 엔진음 자체도 그렇고 진짜 럭셔리한 링컨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같이 주행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Nautilus의 앞모습을 바라보면 이제는 에비에이터, 내비게이터 그릴 많이 봤겠지만 그래도 좀 살짝 다른 점은 있죠. 사실 부분 변경 됐어도 외관 차이는 없는데요. 바로 뭐냐면 원래 에비에이터는 눈매가 그러고 보니 날카로운 느낌이 있으면서도 없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뭐랄까 이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이랑 분리된 느낌에 가깝죠. 눈매가 정말 순하게 생겼다. 좀 작아 보인다. 202A여도 리저브에서 봤던 그런 그릴이 들어가네요. 솔직히 앞모습이야 뭐 볼 게 없죠. 사실 부분 변경 됐어도 정말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좀 뭐랄까 중후해 보이면서 순하게 생겼다. 설명드릴 게 없으니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옆에서 바라보면은 에비에이터랑 코세어 봤던 저로서는 딱 중간 사이즈로 느껴지고 뭐 에비에이터, 내비게이터 봤었다면요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형 SUV처럼 보이네요. 그 옆 라인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쿠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A필러에서 C필러 보면은 살짝 내려오는 듯한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S라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매력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빨간색 불로 들어오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키패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터치식이죠. 링컨의 특유 마치 칼날을 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의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후해 보이죠. 디자인상. 근데 앞에 캘리퍼를 보면은 이게 몇 핀지 모르겠는데 커 보이네요. 상당히 디스크는 좀 작다. 이 휠은 그러니까 젊은 느낌보다는 제가 말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런 분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휠이죠. 뭐 물론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고급감은 있어 보여요. 뭐 이렇게 중형 SUV의 노틸러스 옆모습을 봤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봐야겠죠. 뒷모습 중에서 가장 보기 좋은 거 당연히 링컨 중에선 이거죠. 네, 지금 딱 불이 들어왔네요. 하나로 이렇게 딱 이어져 있는 테일 램프.
뒷모습은 솔직히 테일램프가 날카로워 보이는 듯한 그런 게 있네요. 에비에이터와 다르게 에비에이터는 좀 80년대적인 그런 느낌 스타일인데 얘는 좀 야 이게 눈매가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는 것 같죠. 근데 솔직히 저는 앞모습보다 오히려 뒷모습이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디자인 보면은 여성적인 느낌도 있지만 순해 보여서 근데 남성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눈매를 보면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트렁크 열고 닫는 방식은 당연히 전동식이고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사실 공간이야 할 말이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메라 가방 이렇게 둬도 될 정도로 상당히 넓고 캠핑 가기에도 딱 좋은 용도의 그런 적재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트 폴딩하는 거 두 개 이렇게 있고 뭐 닫는 거야 알겠지만 이거 발로 해서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짐벌이 고장난 점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좀 손떨림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목 공간이 한 개 반은 여유롭게 들어갈 정도로 뒷자리도 공간 좋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열어보면은 이거 미국식에서 많이 보던 그런 단자인데 코드 무슨 코드더라? 그리고 C타입 유선이랑 A포트 같이 들어있고 통풍은 운전석 조수석이 있는데 여긴 열선밖에 없네요. 사실 머리 공간이야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이 정도로 높습니다. 시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이렇게 씁니다. 딱 중후한 컨셉의 그런 그냥 얌전한 디자인이죠.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거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제가 아까 운전해오면서 장거리 뛰어보면 알겠지만 오래 운전해도 휴게소 안 들러도 될 정도의 그런 부드러운 시트 그리고 무엇보다 화이트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것으로 링컨 노틸러스 시승기를 마치겠는데요. 짐벌이 고장났었어요. 월요일날 보내서 화요일날 빠르게 도착했더라고요. 뭐 모터 이것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고쳐서 다행이고요. 이제 곧 휴가철이에요. 휴가 기간 동안 시승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번 영상 외관실내 좀 찍는 게 좀 당황했지만 고장나가지고 그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휴가 잘 보내시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